코로나19 확산으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1년 가까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여객 선사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 터미널 상가들은 문을 닫았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3층 출국장입니다. 여객선 매표 창구마다 커튼이 내려져 있고 문이 닫혔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행 배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난해 3월 8일 이후 전부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여객 선사들은 전부 무급 휴직을 실시했고 직원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업계를 떠날만 했습니다. 저희도 한 25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10명, 12여 명 정도 남았습니다. 세상해가지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직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객 선사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고용을 일부 유지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매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엔 한 여객선사의 경영 위기로 대형 여객선 한 척이 경매에 넘겨져 헐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고 현재 상대선 고용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가급적인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회사 경영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에 입점한 상가들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항만 당국이 상가 임차료와 관리비를 감면하면서 일부 상가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주 직원을 제외하고는 손님 자체가 없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거 막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차라는 나가야 되니까 배가 좀 빨리 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객업계에선 코로나19가 종식돼야 여행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 힘겨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